이렇게 보시면 이제 쪽샘이 이거거든요. 이걸 보고 쪽샘이랍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때 경주 옛날 시대에 경주가 쓸어버리라 이제 서울이 우리말로 치면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신라가 서울이죠. 신라의 서울이 수도 경주인데 여기에서 이제 물이 계속 나왔다 이 말이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역사를 알려면 좀 제대로 알 필요가 있겠다. 대충 하지 말고 뭐 확실히 해야죠. 경주는 이상하게 제가 많이 와요. 예, 제일 많이 오는 데거든. 부산도 많이 가지만 경주도 진짜 많이 온다. 그 내가 내보고 무슨 아닌 속담말로 경주를 보면서 역사를 공부를 좀 많이 하든가 아마 그런 의미겠죠. 예, 제가 울산에서 경주까지 한번 걸은 적 있죠. 계령까지 한번 걷다 원성왕릉까지 걷다가 포기한 이유를 알자면 거기 여기까지 오기로 했었거든. 근데 그때 토요일인데 저번 주죠 한 일주일 됐는데 그때 내가 궁극적 안 간 이유는 저녁이 돼가지고 저녁도 못 먹고 날도 춥고 이래서 관뒀어요. 오늘 뭐 안 먹고 청청리형 찍어야겠다. 돌이 29개 다니고 뭐 어뜨고 저뜨고 이런 거 알 필요 없어요. 그냥 대충 짐승대가 이렇다 유명하다고. 뭐 그것도 됐나. 뭐 조명 밝히 이런 것도 필요 없어. 이게 웃긴 짐승대가 집상입니다. 원래 시장 아니 말이 많은 분이야. 안 그럼 시장 아니지. 백화점이지, 대부분.
큰일 났습니다. 식당 메뉴판이요. 예, 저 보이죠? 포석정이라고. 그 포석정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 반대는 이렇고. 네, 여기서 포석정 쪽으로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날씨가 상당히 추웠어요. 그래, 춥다가 지금은 안 춥거든요. 약간 이렇게 뭐라 그래야 돼요. 날씨가 풀렸다고 그래야 되나? 그래, 아주 바람이 쌩쌩합니다. 여기 산, 여기 전부 남산이잖아요. 이게. 보세요, 남산이지. 남산 줄기가 싹. 이 다 남산, 남산에서 이제 포석정에 한번 들어갔다가 한번 보고, 제가 포석정을 작년에 찍은 것 같아요. 작년에 명일, 제 또 하나 그 유튜브 TV 그 채널 있잖아요. 그 명일 프로덕션. 거기서 포석정이 의외로 조회수가 많이 나왔어요. 1000이 넘었거든요. 나도 상당히 놀랐는데, 포석정을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 도대체? 어? 그냥 제 딴에는 그냥 영상 그냥 좋아서 찍었는데 그게 조회수가 높은 이유가 뭘까? 곰곰이 1년 동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예, 결국에는 저거예요. 보석증은 공사네. 결국에는 저거죠. 예.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데니까. 포석정 몇 뼈수를 하나 사고 가겠습니다. 얼마요? 오늘 공사에서 무료 관람이에요. 아, 예, 감사합니다. 제수다. 오늘 공사에서 무료 관람이래요. 이런 날은 제수 좋은 날이지. 네. 방금 들었죠? 한번 들어가 봅시다. 들어가서 촬영합니다. 밖은 이렇고. 예, 이 안에 포석정이거든. 지금 이렇게 저 사람들 있잖아요, 보고 있는데. 반대로 한번 가보죠. 뭐가 있는지. 저번에는 반대로 돌았으니까 이번엔 반대쪽으로. 아, 여기는 교회 그 다진데 막아놨네. 막아놓을 이유가 뭐고. 아, 입장료 때문에. 간단한 이유죠. 입장료 때문에 막아놨을 겁니다. 그 포석정은 제가 저번에 촬영 때도 얘기했지만, 포석정이 유명한 게 뭐예요? 예, 견훤한테 맞아 죽었다는 거지. 예? 견훤한테 맞아 죽었어요. 신라왕이, 경혜왕인가? 왜 맞아 죽었겠어? 내가 그때 얘기했잖아요. 예? 술판 버려놓고. 이게 술잔이 과학적으로 뭐 증명이 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저게 신라가 망한 이유가 여기 보면 나오잖아요. 예? 뭐 때문에 망했겠어요? 어? 이 나라 정치, 그때 정치를, 예? 사람들 보면 알겠지만, 똑바로 해야지. 똑바로 안 하고, 어? 신하들 쉽게 얘기해서, 그때는 내가 막말 했지만, 신하들 노름에 그냥 빠져가지고 그냥 술판 버리고 놀다가 절에 망한 거 아니에요. 물이 있고 거기 술잔을 띄워서 선비들이 앉아가지고 시를 읽고 막 이러는데, 요 밑에 요게 저거거든요. 증거래. 요거
제끼면 물이 있습니다. 물이 나옵니다. 예. 그래도 되는 거라. 그래서 뭐 은유다 이랬는데 그건 개소리고요. 선비들 많은 선비라고. 그때 신하들 너무 신하들 쉽게 해가지고 경혜왕을 갖고 놀았단 말이야. 여기 보면은 여기 있잖아요. 화왕실의 별궁으로 화왕수로 만난 수로만 남았는데 길이는 약 22m. 유상곡수 연을 베풀 신하들도 수로의 잔을 때문에 실을 거 논의를 했다고 한다. 27년에 후백제 견원군대 20개월 만 비극증. 신라가 그래 만만한 나라입니까? 천년의 역사인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내 말 맞죠? 신라가 어떤 나라인데, 김유신, 김춘추, 선덕 여왕, 요때가 가장 찬란했던 시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 흥덕왕 있고 뭐 다 신라가 그런 요지인데, 견해 백제가 뭐 아무리 강하다 해도 신라한테 안 되지. 삼국 통일을 했는데. 견해도 나자, 그 사람도 후백제 그 왕가 집안 사람인데 결국 그 사람도 나중에 죽어요. 나중에 죽거든. 다 죽습니다. 역사는 그렇게 흘러갑니다. 역사는. 자 여기서 딱 보세요. 얼마나 한눈에 알 수 있잖아. 우리나라 정치사를 고대사부터 현대사까지 싹 한눈에 알 수 있잖아. 여기는 사진을 이렇게 딱 여름철 되면 이렇게 사진이 나타난다 이건데 끝이다. 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이런 문화관광 해설사의 집 있는데 나 이런 거 안 봅니다. 야, 내가 다 아는데 뭐 해설사보다 더 똑똑한데 뭐 그죠? 예,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그리고 댓글도 좀 달아주세요. 예, 너무 안다 하시는 것 같아. 제가 나이가 많아서 그런가 부담이 돼서 그런가 몰라도 달아주세요. 예. 악플은 저는 다 지웁니다. 예. 선풀만 달 예정이에요. 그럼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파석 정도 가는 길. 대인 남산.